이걸로 떳떳떳떳 떴어요. 아~ 말을 더듬어? 아~ 그렇지. 뭔가 집중하고 할 때. 그럼 그게 연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나온 거야? 진짜 리얼하게 연기로 했는데 그때 그걸로 떴지.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실 때마다 약간씩 더듬는다는 걸 내가 어서 들은 것 같아. 그거단 두 작품만 그 처음에 넘버 쓰리, 넘버 쓰리.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그 뒤로는 그런 거 전혀. 오빠 사도 봤어? 사도에서 영조 역할이라서 전혀. 니네들 항상 정답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성우씨 오시라 그러던데. 아니 엄마 해봐. 그래, 자 해봐,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 더듬는다. 아 늦은 거 아니야? 아니 전혀요. 이게 정확하게 나왔어. 땡. 혹시 성우 씨랑 혹시 뭐 해보신 적 있어요? 밀정에 제가 제 데뷔작이에요. 참. 영화 데뷔. 밀정에서 송강호 선배님 부인으로 나와요. 출근할 때 이렇게 거울 뒤에서 이렇게 뭐 옷매무새 만져주는 씬. 아우 노래라. 그거 하나랑 맞아. 이제 밥 안 드시냐 뭐 이렇게 하는 짧은 씬이 있어. 와 이제 끝난다. 그게 몇 년 전이죠 지금?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습관 뭐 없었어요? 그때 할 때는 뭐 버릇 같은 거 보이는 거 없었어요? 버릇은 없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그 한옥이 배경이잖아요.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마루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나긋하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시는데 엉덩이가 떨리는 거예요, 제 엉덩이가. 어떤 발성의 어떤 울림? 그게 마루바닥 울려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혼자 좀 떤 거 아니에요? 마루바닥 울림. 아니 그래서 나중에 딴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큰 공사가 있었거나. 아니 근데 분위기가 모르겠어. 이거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지. 가스. 언제 가스. 그러니까 이 발성의 그. 웅장함 이런 거를 근데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영화 작업에서 엄청나. 자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해선 지금 나오는 게 없네. 신경 정답 없어. 컷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 번만 때려야 돼. 근데 너무 몰입을 해서 계속. 그래서 했는데도 계속 감독님들께서 곤란해하시는 송강호 선배님의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말은 된다. 이게 집중이 된다. 맞아. 그래 모든 게 너무 된다. 집중을 해서 컷 소리를 못 들어서 끝까지 간다. 맞다. 이쪽인 것 같아. 됐다. 좀 늦으면 늦으면 이쪽이거든요. 조금 늦다. 집중 계속 가는 거야.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을 보통 이제 감독님께서 큐를 주셔야 액션을 액션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시작점을 전혀 못 내시고 그래 시작하는 액션 소리를 전혀 못 들으시는 그거 아니야? 아니네. 아 이건가 보다. 못 빠져나와. 그래서 내가 악역이야. 예를 들면 컷 핸드 뭐가 가샤 야! 와! 누가 내 연기를 하라 말아야? 아, 계속 화를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애드립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어디 애드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계속 말씀. 연기를 계속. 뭔가 계속 연기하고 계셔. 이거다. 컷이 없다. 연기가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 야, 아니야? 애매한가 봐. 아,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컷을 외치시나? 쭉 연기하고서 됐어. 왜냐면 그게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가 사실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아무리 오케이를 해 주셨어도 그 누구보다 저는 못 속이잖아요. 네. 그 누구보다 사실 그러셔서 혹시 스스로 카트한다. 오케이를. 정답입니다. 우와, 어머. 정답입니다. 우와, 어머. 감독보다 먼저 오케이를 외친다 정답입니다. 이는 그와 작업한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감독이 모두 난감하다고 밝힌 습관이라고 합니다. 살인의 추억을 찍을 당시 30대 중반에 혈기왕성했던 봉준호 감독은 형님 제가 컷할 때까지 오케이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말했는데요. 순간 전기가 쫙 와서 외치는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그의 답에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평소 송강호 씨는 몇 번째 컷이 좋았다고 감독에게 추천해 주는 것은 물론 촬영 전 장소 헌팅부터 촬영 후 편집실까지 함께 다니며 연기 열정을 불태운다고 합니다.